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암리 3.1운동 순금 유적지입니다.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고요.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아주 잔혹한 학살이 벌어졌던 그런 곳입니다. 한 마을이고요, 제암리는.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이 3.1운동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인데요. 이 향남읍에 바람장이 있었어요. 이 바람장 때 3.1운동이 여기서 일어났는데요. 보통 이제 시골에서 3.1운동이 일어나면 그 장날을 이용해서 일어났어요. 왜냐면 장날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날을 이용해서 3.1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요. 이 바람장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래서 이 바람장 3.1 만세운동의 주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났고요. 그래서 이제 막 수색작전을 펼치는데 너무 안 되니까 결국에 당시에 아리타라고 하는 일본인 주미가 좀 강하게 탄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벌였는데요. 이 제암리 교회에 주민들을 모았어요. 주민들을 모았는데 총 크기보다 작은 사람, 총 길이보다 작은 사람은 돌려보내고 총 길이보다 좀 키가 큰 사람은 다 제암리 교회 안으로 가둬놓고서 이제 무슨 그냥 의견을 물어본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모았어요. 그리고 나서 가둬놓고 이제 밖에서 총으로 쏘고 불을 질러서 이제 학살 사건을 벌인 건데요. 그 과정에서 이제 도망치신 분들도 계시지만 밖으로 나오다가 도망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이 아리타 중위의 증언으로는 자기는 먼저 조선인이 자신을 폭행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해서 자기가 이 학살 사건을 벌인 거다라고 하는데요. 우발적으로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철저한 계획적인 학살 사건임이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아리타 중위는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기 전에 이 주민들이 도망갈 것을 예상을 하고 퇴각로를 먼저 차단을 했어요. 퇴각로에도 군인들을 배치를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. 이거는 철저하게 이 사건이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. 그리고 이후에 요 옆에 바로 고주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. 고주리에 가서 나머지 천도교인들을 학살을 했어요. 이 천도교가 이쪽 3.1운동의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천도교를 이제 중심적으로 탄압을 한 거였는데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는 이 사건을 묻어두려고 했죠. 근데 이 수촌리, 바로 옆 동네에 수촌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방화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.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분 그리고 기자분 이렇게 다 같이 해서 그 수촌리 방화 사건을 조사하러 가는 길에 바로 옆 동네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방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목격을 하세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알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스코필드 박사님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하셔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시고 또 여기 복구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일본 총독부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. 이거 니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니까 알아서 복구비 줄게 하고서 돈을 좀 줬대요. 그런데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해서 그 미국 교회 측에서는 이 일제의 만행을 널리 세계에 이제 전파를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건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그 아리타 중위를 군법회의에 이제 소환을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제대로 처벌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소환을 해요.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죠. 왜냐면 아리타 중위는 자기 계속 우발적으로 한 거다, 계획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건이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졌는데 그래도 그 외국인 선교사분들 그리고 기자분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일제가 조선에서 얼마나 악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가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이 비는 3.1운동 순국기념비입니다.
돌아가신 분들의 길이는 그런 피해입니다. 여기는 스코필드 박사님을 기념해 놓은 그런 곳이에요. 스코필드 박사님 덕분에 이 재학리 학살 사건이 전 세계로 널리 널리 퍼지게 되었고, 일제가 어떤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는지가 퍼지게 되었어요. 이 스코필드 박사님은 현재 돌아가신 후에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. 이 기념비에서 저쪽으로 교회 하나 보이세요? 저 교회가 그 재학리 학살 사건이 있었던 그 교회 터에 계속 이제 남아있는 교회고요. 그 밑으로는 기념관이 있어서 재학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전시를 해놓았으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조형물은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표현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. 각자가 이제 생김새도 다 다르고 또 키도 다르고 하잖아요. 그 모습을 표현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. 이 조형물 바로 옆으로 이렇게 교회하고 기념관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. 이 기념관 안에서는 영상 자료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, 재학리 학살 사건의 전말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고, 생존자분의 증언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뒤편으로 가면 그 희생당하신 분들을 이제 후에 발굴을 해서 무덤을 만들어서 모셔놓았습니다. 그래서 이 뒤로 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오시면 한번 가셔서 인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